배드라인 시뮬레이터 뭔 게임인지 저도 모릅니다. 가볼까요? 오늘 스케줄도 없고 방송도 쉬는 날이고 아 우리 아내랑 건우도 장모님한테 갔고 아 오늘은 뭘 해볼까? 일단 잠시 후에 넷플릭스로 뉴 암스테르담 안 봤던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밥을 시켜야겠구만. 아 오늘은 돈가스가 좀 돈가스는 좀 목이 막힐 것 같아. 아 아니야 치킨은 좀 지금 먹기엔 좀 그렇지. 어디 보자. 한식을 먹자니 좀 아 치우는데 좀 짜증 날 것 같은데 한식은. 아 또 뭐 찌개며 오며 이런 것들. 아 아니야 시간 가는 거야 지금? 아 라면이나 끓여 먹자. 아 맞다 어저께 주술 회전 10권 11권 샀는데 그거 봐야 되는데. 아 팔 아파. 아 나중에 보자. 어 음악이 있었어.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 아 스케줄이 있는데 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. 아 근데 안 가면 안 되는데 또 아 인터뷰도 있는데 아 인터뷰 귀찮다. 내일 어떻게 하냐 내일 무슨 방송 살이 찌고 있어. 살이 찌. 아 누워 있으니까 살만 찐다. 운동해야지. 아 운동하자. 아 아 힘들어. 아 됐다. 아, 이 정도면 아 팔 근육 생긴다. 아 살이 찔린다. 아 청소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청소 귀찮아 그냥 내비두자. 아 국물이 다 마르면은 그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지. 이거 어차피 며칠 지나면 국물이 증발해서 건조되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잖아. 놔두자. 창문이 안 보여. 아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르지?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냐? 이거 어디 창문 가렸다 지금. 아 시간은 계속 가는데. A few moments later. 아 이거 화면 다 가렸는데 이거 뭐야 이거. 야 이거 점수도 안 보이는데 어디까지 차는데 이거 뭐야? 아 나 진짜 이게 뭐니 이게. 아니 이걸 1,100원에 팔아먹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아. 친구 됐다. 살았다. 뭐야? 뭐지? 별이 되었다. 눈 노바디. 1990년부터 2028년까지. 게임이 지 혼자 꺼졌어요. 내가 끄지도 않았는데 지가 꺼졌어. 이 게임은 아주 감명 깊은 게임이었습니다. 개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2회차까지 플레이하였습니다. 뭐야? 잠깐만. 이게 뭐가 있는데? 뭐야? 이건 뭐지? 잠깐만. 게임이 그냥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? 플레이. 뭔데? 아 무료 DLC를 한번 해보라고요? 아 룸2 위드 걸프렌드 해변 뭐지 안되는데? 잠깐만요 DLC가 있나? 아 여깄다 배드라인 시뮬레이터 걸프렌드 익스퍼리언스. 드디어 나도! 우리도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! 자 한번 보자. 아니 안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. 아 짜증나네 이거 진짜. 일단 추천합니다. 인생의 허망한 것 용기를 내어 일어나 걸을 줄 아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라는 명쾌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작품입니다.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되어 나 자신을 성공의 길로 안내해주는 것이 아닐까요? 1,100원의 후비가 지금 당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소소하게 추천드립니다. 야 남겼다. 아니 나만 나갈 수 없잖아 이거.